우리 오늘 농사교육은 사실 두 번째입니다. 비금도에서는 작년에 3월 달에 저희 노인대학에서 한번 있었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제 시금치 농사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교육을 해야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파종원에서 제대로 된 수확을 한다고 해서 오늘 8월 20일 날로 정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장소를 협찬해 주신 우리 비금 농협조합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조합장님 맞이하십시오. 네. 우리 또 주민들은 이렇게 만난 게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 날씨가 이렇게 무덥습니다. 지금 뭐 어제가 입춘이 지났습니다. 밤낮으로 춥던 거리에 참 습한 그 폭염에 또 요즘은 또 오염질환 환자도 많아가지고 또 그랬습니다. 하여간 건강을 잘 하시고 또 오늘 또 시금치 파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비금노인대학교 주관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목사님께서 오늘 그 황금알 농법 박기현 그 대표님을 모셨거든요. 그런데 조합장에서 잠깐 만나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저희들이 농사 진 것하고 완전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법을 좀 우리가 잘 알고 농사를 지면 그만큼 또 소득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시금치를 금년 이제 8월 말부터 시금치를 파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시금치를 잘 좀 파종해서 우리가 수확을 많이 내려가지고 좋은 품종, 품목을 해서 가격을 많이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우리도 이렇게 그 추사자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게 옳을 뿐만 아니라 이 앞전에도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비금이 항상 한 모든 것이 앞서가는 비금 농협이 되지 않겠냐, 비금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간 시금치 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흥년, 금년 농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 있냐면은, 우리 신안군에서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 170억을 들여가지고, 신축해서 저희들이 그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금 농협이 하게 되는데 이 그 천일염 공장에서는 우리 소금을 세척을 합니다. 세척 탈수 건조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이 소금을 그냥 이렇게 먹지만은 세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밥상에 올려서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저희 농협에서 만들어낼 겁니다. 아무리 프랑스 계란 소금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 소금보다 못합니다. 모든 영양분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게르마늄이나 또 칼슘이나 그 계란 소금 두 배에서 세 배 이상이 영양분이 많은 또 미네랄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8월 26일 날 개관식을 하기로 했는데 조금 그 공장이 미비되어가지고 좀 연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금을 우리나라에서 아마 보고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우리 조합원들이 생각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농협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황금알 농법 고수 박기현
대표님께서 강의하시면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그 금년 시흥시 풍년 농사가 잘 되도록 한번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동원홍법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 비금농협에 오늘 그 시금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뭐 태풍도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 바람 피해도 없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변온에 바람이 불면 배가 쓰러지는데 그놈이 쓰러진 주원인은 몸속의 설탕 부족입니다. 우리 약칠때 설탕 쓰면 변은 단단해집니다. 아주 단단해서. 그래서 다 수확할 수 있다. 에, 그리고 우리가 재배하는 시금치. 시금치 뭐 먹고 큽니까? 사람은 밥을 먹고 크고 자라고 에너지를 얻는데 시금치는 뭘 밥을 먹어요? 질소입니다. 시금치의 밥은 질소입니다. 질소는 요소. 시금치의 밥은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금치를 재배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토양 분석입니다. 기술센터 토양 분석. 토양 분석을 하면 우리가 인삼가리, 칼슘, 마그네슘 다 나옵니다. 단 한 가지 안 나오는 게 밥이 안 나옵니다. 시금치가 먹고 살아야 될 밥이 없습니다. 이거는 토양 분석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나쁘다 나쁘다. 제일 좋은 놈을 나쁘다 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삼가리, 인삼하고 가리하고 칼슘, 마그네슘 얘들은 플러스 전극을 띄고 있지 않으세요. 밥에 해당하는 질소분은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이놈은 도망가버려요. 얘 북두름 해가지고 잘 되려고 재비를 했는데 재비로 많이 쓰면 농사가 절대 안됩니다. 염기가 올라가서 농사가 안돼요. 짜발이면 농사 안됩니다. 짜본 비료 여기 다 있어요. 짭다. 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은 토양 분석하면 인산도 많고 가리도 많고 칼슘도 많고 다 많은데 얘들이 너무 많으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국민이 다 피해를 봐요. 먹으면 몸쪽에 가서 플러스 전극이 결합이 되면 사람이 뭐가 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통풍이 오겠죠. 나쁜 것이 요것들은 소량으로 먹어 안정화되어 있는 플러스 전극은 토양 마이너스는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주 안 써도 되는데 1960년 이후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과다되고 있어요. 요것 때문에 시금치 이파리가 이파리 한 장이 노란노란 반점이 생겨요. 노란 방울이. 노란 방울이 생기는 건 누구 때문에 생기냐? 요 가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시금치가. 시금치에 복합비를 주면 시금치가 다 수확하는 게 아니고 시금치가 망해버려요. 토양 분석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금치를 심어야 되느냐? 토양 분석. 이 결과에 비료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 비료가 많이 있으면 부족분만 사용해라. 집이. 그런데 부족하다는 건 나오는데 정작 먹어야 될 밥은 없어요. 토양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시금치가 먹어야 될 밥은 없습니다. 질소분은. 질소분이 없는 시금치를 재배하면 우리는 품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비료주는 방법하고 시금치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비료를 안 퍼주면 농협에서 비료를 파는데 이 비료가 쓸 수 있는 비료냐 없는 비료냐 우리는 모르죠. 쓸 수 없는 비료가 더 많아요. 그 비료, 이 비료를 팔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거냐? 비료는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가르칠 텐데 같이 한번 가르치세요. 시금치 잘 되던가요? 배가 고프면 시금치를 굶어 죽어 그래요. 지난 겨울처럼. 비가 많이 오면 더 빨리 에너지를 밥을 배고파 더 많이 먹어요. 키가 크면서. 키가 크면 병을 하게 되고
키를 못 크게 만드는 방법, 밥을 많이 먹으면 얘들이 배가 불러서 키가 빵빵하게 예뻐야 돼. 진로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비료를 한 포를 땅에 주면 복합비료, 요소, 이것들은 0.8의 비료량이 나와, 20가지. 그러면 지금은 과학적으로 비료를 측정해서 농사 지어야 돼. 농협회 앞에는 계시는 게 사자가 됐어. 농협회 한 100개 사람은 우리 다 가서 쓸 수 있어요. 갖다 가지고 쓰고 가지고 쓰고 가지고 되겠죠. 이 측정기는 켜면 답이 나와요. 앙에다가 꽂은 거나 사람이 손을 잡는 건 동일합니다. 그럼 손을 잡고 누르면 5초 안에 우리 밭에 비료가 얼마 있다고 답을 따져요. 제가 손을 잡았을 때 수분이 99%, 99.9 비료에 해당하는 전기전도 1.0에 하면 이거는 상당히 비료 많이 준 건데 이것도 잘해요. 이렇게 해주면 시금치가 이빨에 물방울이 똥똥 맺혀요. 아침에 가보면 요 물방울이 타고 이러면 시금치에 쓸어버려요. 이 시금치가 우리가 쓸어버리고 죽어버려요. 요 수치가 1.1을 넘어가지 않으면 죽어요. 겨울에는 2.7이 되면 제일 좋은 위치라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비 오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아랫뿌리에 이파리 여기 노란 게 한테 생겼다. 비로 퍼져들어가지고 요소를 주면 요것도 살아나야 돼. 그래야만 일이 적지. 이거 죽고 저거 죽고 나중에는 집 뜯다고 나중에 시금치 다 뜯어보고 토끼 뜯어먹는 것처럼 만들어버려. 그건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을 대려 그러면 시금치에 밥을 많이 넣어야 돼. 밥은 질소다. 인삼가리, 칼슘, 마그네슘, 반찬은 너무나 많아요. 농사를 몇 년 지었던 땅들은 거의 대다수 인삼가리 가다돼서 요것이 가다돼 있는 땅들을 어떻게 펴야 되냐. 올가 골사이로 10% 이끼가 껴요. 10% 이끼가 끼면 이것들은 이 밭은 인삼가리, 칼슘, 마그네슘 다 과다합니다. 그러면 요소를 주면 됩니다. 요소를 주는데 올해만 주면 되느냐. 5년간 요소를 줘도 또 이것들 많아요. 5년간 줘도 안 없어져요. 모내기를 하면 이게 없어지냐? 안 없어집니다. 땅에 플러스 정도로 딱 결합해서 분자 구조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 안 가요. 그런데 마이너스 정도는 요소비로 질소는 결합될 때가 없어요. 얘들은 또 식물도 먹느냐? 미생물도 먹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센터에 미생물을 갖다 주면 시금치 폭삭 망한다. 원인 없이 주면 미생물은 질소와 탄수화물, 설탕을 먹였습니다. 시금치가 제일 높은 밥이 질소하고 탄수화물인데 이놈을 갖다가 미생물을 줘가 먹어버리면 시금치 노랑이가 금방 폭삭 망해버립니다. 세상에 정말 좋은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어른들이 뭐랍니까? 밥이 보양이다.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먹어내는 거는 얘들은 잘 먹게 잘 소화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줘서 못 먹어서 굶어준다. 지난 겨울에 시금치가 죽은 주머니는 배가 고파서 굶어죽었다. 농협에서 요소비료 분해 사다가 계속 줘서는 절대 안 줘요. 어떻게 줘야 되냐? 제일 밑에 이파리가 노래지면 무조건 요소 줘야 됩니다. 요놈이 노래지면 무조건 요소 줘야 돼. 그러면 시금치가 깨끗하게 종이 나옵니다. 단, 요소를 주는 것 때문에 약간 쓴맛이 나옵니다. 쓴맛. 쓴맛이 나옵니다. 그럼 품질이 떨어지겠죠. 이걸 관하는 방법은 황금을 하면서 몰래 그리나 칼을 써버리면 요 맛이 싹 사라지고 단맛으로 다 바뀌어요. 어떤 것도 우리는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료도 농협이 파는 자재고 영양제 장사하고서 팔고 있는 것 농사 자재입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따져야 되거든요. 경제성을 따져야 되고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고 그 비용은 많이 들고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식물은 밥을 먹게 됩니다. 그 밥에 해당하는 게 질소입니다. 적게 주면 키가 크고 적정량을 요 기계로 맞춰서 적정량을 주면 절대 키가 큽니다.
비료가 적게 식물이 키워져 버려요. 식물이 키워지면 농사가 복잡해집니다. 병도 생기고. 비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양이 다릅니다. 겨울에는 먹는 시간이 짧고, 봄에는 이제 먹는 시간이 조금 늘어나 있고, 여름에는 먹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계절별로 비료 양이 달라요. 그런데 그 양을 줘야 되는데 깊이 주고 뒤에 추비의 양을 줄여줬습니다. 추비는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됩니다. 요소 부대를 지금 집한테 두고 한키 가서 주고 있어요. 비만다하면 주고, 비만다 주고, 최상품이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나옵니다. 우리가 골릴 때 잘못된 거는 비료를 적게 주서 배가 고파서 아래, 배가 고프면 아래 집부터 굶어 죽어요. 아래가 굶어 죽고 끝이 말라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NK나 주비를 가리 성분이 많으면 중간에 노란노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면 되는데 이게 더 문제예요. 다 드러내버려요. 상품이 안 좋거든요. 그럼 우리는 섬에서 나갈 때 진녹색으로 나가야만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대. 유통 과정에 얘네들이 손실돼도 유통 과정에 에너지를 손실돼도 소비자한테 가서도 맛을 내야 돼. 소비자한테 가서. 그럼 얘가 시금치가 우리가 수확해서 보냈는데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얘도 중간에 에너지 손실이 있어요. 그리고 가락을 따뜻하면 또 성장을 하고 있어요. 쫑깃이 또 나오고 있다니까. 멈춰있어도 맛이 동일한데 우리가 유통과정에서는 우리 밭에 있는 햇담보다 박스에 포장해 나가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면 맛이 떨어져 버려요. 성장하면. 성장할 만큼 잎에다가 진녹색으로 만들어서 잎쪽에 탄수화물을 많이 넣어버려야 됩니다. 잎쪽에 탄수화물. 잎쪽에 탄수화물. 잎쪽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탄수화물 가면 뭔가 조금 잘난 척 하는 건데, 결국에는 뿌리가 여기서 질소를 먹고 소화식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서 가져가서 잎에 가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설탕물로 전환시킨 거예요. 교관님, 하나 물어보랍니다. 예. 그 시금치를 갈 때 그 밑비료를 복합을 쓰는데 그럼 복합을 안 써야 됩니까? 내 땅이 모래 땅이다, 사질 땅이다 그럴 때는 여기 우리 농협의 이야기에서 올코팅비를 써야 됩니다. 올코팅비를 100평당 3포 이상 5포까지예요. 100평당 요것들은 비료가 이 시가 0.3밖에 안 나와요. 그럼 다섯 개 해봐야 351.5밖에 안 나와요. 요소 추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금치가 병이 없어요. 100평이 다섯 보여가지고 좀 사질 땅에 비료가 잘 유실되는 땅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질 땅, 좀 촉촉한 비료를 안고 있다. 그러면 한 4포 정도 이어주면 됩니다. 4포여도 또 안 돼요. 추비해야 됩니다. 녹아 나오는 정도가 겨울에는 또 적게 녹아 나오거든요. 이 비료들은 여름에 사용하는 비료들이기 때문에 겨울 되면 적게 녹아 나옵니다. 한 달 녹아 나온 양이.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비료는 암 속에 미리 들어가야 될 비료가 있고 늦게 추비를 해야 되는데 추비를 하면 이 두둑이 땅에 굳어버리면 비료가 안 들어가요. 이쪽으로 향. 비료가 잘 들어가는 땅들이 있고 안 들어가는 땅이 있습니다. 안빠하게 돼가지고 비료가 훑어지고 떠내려가는 땅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나 말기나 요 두둑을 적게 만들었으면 우리가 비료가 놀거려서도 다시 빨리 들어갈 건데 이 망이 돼가지고 잘못된 것들은 비료가 놀거려가서 폭발하게 잘 들어가요. 뿌리가 기지 않나요? 그래서 땅의 성질에 따라서 비료서는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찰땅이 추비빨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떠내려가 버리고. 왜 그 땅이 다져버린다는 거예요. 땅이 다지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땅이 다져버리면 비료를 해도 땅이 비료가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모래는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비싼 비료,
올코팅 비료가 30%에서 한 32%까지 나옵니다. 요 정도 나오는데 이게 1%가 1000원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대가리가 질소 성분이 많은 비료를 사용하니 원가가 절약됩니다. 시금치가. 그래서 질소 성분이 많은 비료를 갖다가 100평당 한 포를 쓰면 0.3밖에 안 와요. 죽어요. 두 포를 쓰면 0.6이 나와요. 죽어요. 세 포를 쓰면 0.9가 나와요. 죽어요. 네 포를 쓰면 1.2가 나오게 시금치 안 죽어요. 다섯 포를 넣으면 대박이에요. 1.5가 나오는데. 투비 포대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료에 넣는 양과 생산량에 비례하는데 그러면 요 비료를 몇 개를 쓸 거냐? 한 포에 3만 몇천 원입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지금 하는 것은 배 이상 나와요. 그래서 농협에서 선별 기준이 색이 진녹색을 좋아하겠죠. 가격이 눈이 팅팅하다 쥐 뜯어가 토끼 뜯어먹은 거 뭐 새 뜯어먹은 것처럼 가져가면 시금치 돈 주나요? 안 주죠. 동물이나 사람들이 먹는 애 기준은 입속이 진녹색이 돼요. 이파리가. 이파리가 요게 진녹색이 돼요. 요 진녹색이. 진녹색이 돼야만이 입속에 있는 설탕. 요걸 먹어야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동물이나 곤충이나 사람이나. 그래서 시금치 밭이 들어갈 때 제 가만히 지내시면 다들 기분 좋습니다. 저희 집 밭에 가면 아이고 좋네. 아이고 마음에 드네. 그런데 시금치 밭에 누룩 팅팅하게 되어 있으면 밭에 들어 순간에 배도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 우리 본성이 잎에서 진녹색으로 영양이 사람이 먹어야 될 영양이 밥이 많다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곡식이 밭에가 눈이 팅팅하니까 힘이 없으면 막 기분이 안 좋아요. 먹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밥이. 그래서 시금치가 먹어야 될 밥은 질소다. 시금치에 먹어야 될 밥은 이 밥을 갖다가 중시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건 전다 그 시각에 배워가지고 전라도 말로 하면 그 시각에 배우고 다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걸 바로는데 상당히 대한민국 전체 어려워. 비료를 한 포를 주면 이 식값이 비료량이 0.8에 온다. 저 측정기가 있으면 누구든지 시금치 실패한다. 안 죽어요. 비료를 주고 밥을 먹고 있는데 왜 시금치가 죽나요? 토양 분석해가지고 토양 분석 요 시료부터 제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토양 분석 요 흙을 뜰 때는 위에 걷어내는 것도 안 됩니다. 바로 직각으로 다 잘라가지고 안을 이래 있으면 위에 여기 있는 틱정이만 걷어내고 금물만 걷어내고 그 다음에 흙을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드러내고 그 다음에 요걸 딱 잘라가 요걸 가야 됩니다. 땅이 마칠 때까지 이것만큼 파내고 하면 안 됩니다. 요 두 부채를 요걸 딱 잘라가지고 제일 좋은데 좋은 것이 하나 보통인 것은 그 다음에 제일 잘못된 그 다음에 세 가지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 저거 수우를 하고 이거 섞어가지고라 그러냐? 그럼 그래 안 되면 하면 안 됩니다. 밭이 왔다 갔다 안 해요. 옛날에는 1960년대 뭐 그때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가져올 때 우리나라 후진국이 되니까 그날에 하는 걸 논에 무술이 들어갈 때 있죠. 서로가 그 방법을 배운 거예요. 땅을 밀고 댕길 때. 지금은 땅이 안 움직입니다. 바깥에 모자리 있습니다. 그런 비료가 많이 있는 곳 보통 이거 따로 닫아요. 뭐가 다 많이 나? 밥이 아니고 반찬이 되는 요 예들이 많아요. 반찬. 인삼가리가 반찬이에요. 반찬이 많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냐? 절대 아닙니다.
마트는 지금은 너무나 넘쳐서 그 과다해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작물이. 그래서 기술센터 토양을 분석해서 그걸 우리가 기술센터 가기 힘들면 농협에 지역에다 그걸 팔아 갖다 주세요. 바쁜지 쓰고 바쁜지 가르쳐주고 1번, 2번, 3번 이름 쓰고 주소 쓰고 해가지고 농협에 갑주가 농협에서 목장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토양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비료가 부족하지 않는 것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요소가 땅속에서 머물지 않으니까 요소 성분을 땅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올코팅 비료가 땅속에 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만큼 우리나라 질소가 많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비료, 복합비료 쓰면 한 번에 다 녹아가지고 인삼깔이 다 녹아요. 그런데 술술술 줄어드는데 시금치가 심을 때 비료를 향해서 계속 줄어드는 어느 순간에 나빠져. 밥이 없어서 배고파서 애가 비실비실해. 그런데 준비를 제대로 주느냐? 방법도 모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오늘 가르쳐드리는데, 우리 조합장님 계십니까? 조합장님이, 비료 측정기를 농협에다 지도에 해놓으면, 그 측정기로 농가에서 비료를 써야 돼. 그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비료가 1분이다.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토양 분석,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올코팅비를 안 쓸 때는, 100평당 요소를 두 포에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황금을 놓고 해서는, 비료의 기준을 100평. 아마 100평. 100평 기준에서 비료 넣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100평 기준. 그리고 농약을 살포할 때는 이거 할 때는 물 500리터의 기준을 잘 가르치고 20리터에 또 따로 가르치고 두 가지를 가르치는 500리터냐 20리터냐 25마리냐 한 마리냐 이런 기준을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사가 제일 잘 되는 비료량 인삼가리가 많아도 저거는 농사가 안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복합비료를 쓰고 올코팅에 농협을 쓰고 못 쓰겠다 이럴 때는 쓸 수 있는 게 요소를 넣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 쓰는 게 맹금산배 질소가 많은 게 근데 맹금산배를 안 쓰면 우리가 그 누보에서 나오는 그 NK30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모르면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는 겨울이 대배이기 때문에 가리가 좀 많아도 큰 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으면 해가 돼요. 우리 NK 주변에 뿌리면. 노란 반점이 생겨서 품질이 나빠져요. 그래서 희비가 제일 좋은 게 밑비료. 희비가 제일 좋은 비료는 올코팅. 올코팅. 그 30에 7-7이 될 것입니다. 요거를 몇 포를 써야 되느냐? 100평당 최하 3포를 써도 되겠습니다. 5포를 써도 6포 쓴다고 시금치가 죽느냐? 절대 아닙니다. 6포 써도 이 시값이 그리 안 올라갑니다. 관계없습니다. 왜 그러냐? 겨울에 이 시값은 우리가 비료량은 2.7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날짜에 비료량이 다 달라요. 계절대로. 다음에 이 칠판 큰 거 사줘야 제가 강의하기 쉽습니다. 조합장님 다음에 칠판 좀 큰 거 사주세요. 제가 이거 적어놓으면 농가들이 사진을 찍으면 되거든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달수가 12월 달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절의 축은
1월 15일이 제일 추운 날짜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시금치 추출하면 1월 15일부터는 되게 비쌀 거예요. 겨울에 제일 좋은 게 1월 15일. 이때가 제일 춥습니다. 겨울. 1월 15일부터 겨울인데 언제부터 겨울이 들어가냐?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겨울이에요. 그러면 봄과 가을은 봄은 중심은 4월 15일 봄 이 계절을 보면 정확히 갈 수가 있어요. 돈이 비싸 그런 걸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 요 시간에는 비료량 각각 달라요. 겨울에 비료량은 2.7헥토그램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보다 넘어가면 안에 송잎이 쪼그려져요. 봄에 비료량은 제일 좋은 거는 2.1이다 2.5다 비료량이. 그럼 여름은 언제냐? 7월 15일이 제일 더운 우리 한국 여름이다. 그래서 이때는 여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이다. 그러면 이제 여름이 끝나버리죠. 그럼 이때 비료량은 1.8의 비료량이 제일 좋습니다. 그늘을 지으면 0.5 올라가고 창마하면 가을의 중심은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때는 가을 가을의 중심은 10월 15일 이때는 가을. 우리나라의 계절은 두 달에 지나고 한 달 그 사이는 계절의 변온기.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24절기 중국에서 가져온 걸 한국형으로 쓰기 좋게 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비료량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하는 거는 요 값의 비료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가을에 우리가 시금치 심을 때 비료량이 1.8에서 양이 늘어납니다. 겨울에 늘었다가 봄되면 비료량이 적어집니다. 우리는 추비를 더 늘려야 되는데 시금치 심으고 나서 추비량이 먹고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금치가 진진빠르게 생기고 우리 뒷경에 살이 빠진 거예요. 우리 시금치 심을 때 100평에 비료 5포 연 사람 있습니까? 2포 연습니까? 10포 연 사람? 2포 연 사람? 2포에? 2포에 있는 사람 없습니까? 2포 있어요. 사망이 2포에요? 1포에 있는 사람? 1포에? 망하기 딱 좋은 농사지. 1포를 엮는 순간에 비료가 작아서 치금치는 먹을 게 배가 고파요. 비료 1포는 이 시값이 1포는 0.8밖에 안 돼요. 요것들은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 흘리기 때문에 시금치가 키가 크거나 시들어 죽는 병이 와요. 시들어병. 그 시들어병 균은 땅 속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금치를 심어 놨을 때 여기에 비료가 0.8이 있다면 제일 많이 병하는 균이에요. 제일 잘 죽게 되니까. 왜 그러냐? 비료가 작으면 이파리에 물방울이 제일 많이 맺혀요. 이 물방울 맺히면 여기 파본 이러면 여기에 있는 부패균이 있어요. 이 부패균은 시들병균인데 얘들은 균의 행동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탄저병하고 탄저병 그 다음에 녹병 얘들은 균이 덩어리가 커가지고 운동을 해요. 움직여요. 얘들은 운동성 균이다. 움직여서 힘을 뚫고 들어가요. 균이 크고 그런데 지가 알고 있는 이 두 가지인데 앞으로 더 찾아내겠죠. 그런데 얘들은 강제성으로 지가 뚫고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피 곰팡이 볼펜이다가 머리다가 그 다음에 시들병, 부패병, 흉가루병. 얘들은
흉이 작아서 운동을 못해요. 아주 작아서. 그런데 공기 중에 너무나 많아서, 땅 속에 너무나 많아서 얘들 잡을 수가 없어요. 얘들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얘들이 식물을 죽여요. 어떻게 죽이느냐? 시금치가 물방울을 톡 떨어뜨려가지고, 요 옆에 있는 작은 놈을 요 물방울을 묻혀요. 그럼 요 물방울이 자꾸 묻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균이, 세포, 잠자고 있는 포자가 영양을 먹으면서 깨어나요. 잠자는 놈은 깨어나요. 요는 깨어나가지고 요 영양소를 먹고 시금치를 뚫고들어가 죽여버려요. 지난겨울에 시금치가 죽은 눈이 요거에 비료가 자랐어. 희드름병 균이, 부패병 균이 파고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금치의 살균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무식합니다. 요소를 주면 병이 안 올 건데 굳이 돈 낭비해가지고 요소나 비료를 밥을 안 먹이고 약을 치고 있으면 시금치가 죽어요. 지난겨울에 시금치 약 많이 치겠죠? 죽는다고. 노란병 약 안 쳤습니까? 약 치는 분 안 계십니까? 약 안 쳤어요? 쉽지요. 그냥 모자도 세고. 개뿔. 그게 약이 되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균들이 하나 더 세요. 여기에서 물방울이 나온 게 요거는 온도, 습도, 그 다음에 균, 요 세 개가 있어도 안 움직여요. 뭐가 있어야 되냐? 여기에 플러스 영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양은 누가 주느냐? 시금치가 내놓은 거예요. 왜 내놨냐? 옆에 있는 주기가 지가 먹으려고. 옆에 있는 주기에서 지가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지가 죽어요. 왜? 이빨이 요럴 수 있다가 내려간 거예요. 이빨이 요럴 했다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했다 뒤집어져야만이 물방울이 옆으로 떨어질 건데, 요 놈이 빳빳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애호기심으로 이럴 수가 있겠죠? 지가 죽어요. 지만 죽나? 몸판도 안 죽어요. 그래서 시금치가 균은 잡을 필요가 없다. 너무나 많으니까. 시금치에 살균제 치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다. 이거 말고 기술센터에 가서 미생물 갖다 주면 그건 더 무식하다. 좋았던 비료까지 못 내비. 미식. 여기 살균제는 비료는 안 먹어요. 근데 우리가 미생물을 주면 이 미생물은 내 밭에 있는 비료를 먹이. 뭘 먹나? 밥이 되는 질소를 먹어버리거든. 여름이 와가지고. 그럼 더 망해버려. 균을 갖다가 내 밭에서 사용할 때는 꼭 목적을 두고 해야 된다. 목적이 안 맞으면 내 밭에서 내 밭에 있는 질소분을 먹어버린다. 균을 사용할 때는 꼭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균을 사용할 때 함부로 쓰지 마라. 아, 선생님. 예. 시금치는 밥이다, 질소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요소를 파종해 놓고 언제쯤 주느냐? 가가지고 주면은 꽃이라죠, 그렇다. 시금치가 당연하죠. 예. 왜 죽느냐?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비료가 비료를 줬을 때 0에서 출발해서 0.1, 0.2, 0.3, 0.4, 5, 6, 7, 8, 9, 10, 11, 12. 요 가면 안 죽습니다. 비료 준 데 쬐끔 주니까 물방울 더 많이 맺어요, 이슬이. 이슬이 맺어도 안 죽는 게 여기입니다. 0.3 이하는 이슬이 맺어도 이슬 속에 지가 맺은 엽에 이파리 물방울 똥똥 나와요, 아침에. 그 물방울 속에 영양이 없습니다. 요거는 병이 없어요. 1.2 이상 되면 여기는 병이 없어요. 그러면 시금치가 클수록
비료를 더 많이 줘야 돼. 많이 주면은. 그래서 코팅 비료제가 밑에서 계속 올리게 돼. 요 소리지만 착착착 줄여야 되는데, 요 놈은 먹는 만큼 계속 나오거든. 자꾸. 먹고 나면 나오고, 먹고 나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먹고 나면 나오는 생물처럼 밥이 나와야 되는데, 밥이 줄어들어 죽어붙는데. 아, 그러니까, 반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닙니다. 반찬이 많아서 파기시. 반찬이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 밥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저, 질소를, 저, 그, 한 100평에, 높이를 조금 기다리세요. 이제 예. 나오려고 하니까 미리 나와요. 시금치 승부 가지고, 씨앗이 심고 돌아서서 100평에 비 온다 하면, 요 사포시는 지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포를 주시면 0.8이고,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0.8이고, 거기다 한 포를 주면 0.8 되겠죠. 앞에 줄 뜨면 좀 줄어들고, 뒤 뜨면 앞에는 두 개 다 있으면 1.6이에요. 올라오는 즉시 대가리 시작하면 한 놈도 안 죽네요. 올라오기 전에 죽는 신음을 하고 올라와요. 시금치가 이파리가 덩기고 올라오죠. 제비장이 올라오죠. 올라오자마자 요 놈이 놀이길 해요. 올라오자마자 시작하면 되는데, 올라오자마자 죽는 신음을 한다니까. 왜? 배가 고팠어. 그럼 안에 송잎이 나오는 순간에 요거는 송잎이 약간 놀이길 했다가 시작하면 지면 바로 나와요. 여백이. 여백이 나온 주원인은 우리에서 먹은 영양소가, 이 영양소가 부족해서 낮에 만들어가 설탕물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낮에 설탕물을 못 만들었으니까 저녁에 영양을 먹었는데, 낮에 만든 설탕이 농도가 높아야 저녁에 그 설탕 농도만큼 먹을 수 있어요. 잎에서 비료를 먹는 거는 기공을 닦고 난 다음에 숨구멍을 닦아다 버려요. 그럼 수분이 갈 데가 없어요. 잎에 축적이 되는데, 요 세포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설탕물 양만큼만 물을 먹고, 그 외에서는 언뜨버리고, 수문을 내려가 뱉어버리고. 그럼 아침에 가고 이 물방울이 동글동글 맺혀있어요. 따로따로 맺혀있어요. 따로따로 맺혀있는 이 물방울이 쪼르타고 익으면 죽어요. 근데 비료가 충분히 들어있고 요 놈이 시작하면 저녁에 먹었던 게 낮에 먹었던 걸 들어있는 양만큼 저녁에 먹어도 다 먹으네. 다 못 먹어내면 나와요. 근데 비가 오면 햇볕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비료 못 가지고 사용만 해. 크기만 해. 그럼 얇아져서. 얇아지는 중간에 또 물감을 내야 돼. 못 먹으니까. 그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비가 오기 전에 영양제를 먼저 쳐가지고 요 놈을 살을 찌우나야. 살을 찌우나야만이 제일 시금치가 예쁘게 나옵니다. 그러면 영양제는 효과가 있으나 비료보다 비싸잖아요. 그러나 영양제를 안 쓰게 되면 품질이 나쁜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상품을 미래 없이 좋은 걸 내야 되는데, 좋은 거 내는 사람이 30%고 나쁜 거 내는 사람이 70%면 우리는 제값을 못 받아요. 좋은 거 내는 사람이 90% 되면 10% 대충 따라가는데 그 사람 때문에 90% 손해가 가요. 서울에 있는 장사들이 우리 비금도의 시금치는 뚜껑도 열지 못한 타겟 상에 만들어야 돼. 누가 검토해야 되냐. 조합에서 1분이면 등수를 딱 내고 보냈는데, 조합에서 시금치 색깔을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1등 2등 딱 만들어 보고 사진을 딱 시금치하고 비교해가지고 색깔이 부족한 거는 2등 3등 조합에서 나갈 때 1등 2등 3등 뚝배기가 나와야 돼. 그러면 서울에 기하면 2등급도 비싸고 1등급 무조건 비싸고, 농가들이 농사를 지은 그 기준을 만들죠. 이파리가 1등, 2등, 3등, 4등, 5등 그 양은 이시 측정을 지고 비료량에 해당하니까 측정기를 땅에 딱 꽂으면 여기 땅에 딱 튀어나오게 돼있어. 1등, 2등, 3등 딱 나오게 돼. 그래서 비료의 기준값을 밥을 먹어야 되는 시금치를 갖다 굶겨서 안 되는 거죠.
공기에서 정태가 안 된다. 공기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살이 찐 놈하고 살이 안 찐 놈하고 무게가 또 차이 납니다. 왜? 몸속에 수분이 있고 없고 차이 납니다. 맛있는 시금치, 좋은 시금치, 소비, 소비자는 원하고 있다. 우리가 계속 억지로 만들고 끼 맞춰가 보내놓으면 돈 주겠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눈을 떠서 행동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왜? 그러면 우리만의 특이한 기법을 더 많이 개발해 가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강원도 춘천에 가서 강의할 때 감자밭에 비료 한 포 쓰는 걸 다섯 포 쓰라 그러니까 입을 딱 닫아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4년 걸렸어요. 4년 되니까 100평당 감자를 평당 10kg도 못 커야 되는 게 25kg 키우고 있어요. 평당 10kg 못 했거든요. 복합비로 한 포 엮고 농사 짓던 걸 그래 잊지 마라 안 된다. 21다시 복합비로 두 포 엮고 완전히 코팅비로 두 개 엮고 요소비로 한 포 엮고 심어라. 이제는 더 발전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올 코팅비료를 우리가 셰퍼에서 다섯 포를 넣으면 측정기 꽂아면 이거는 안 죽는 위치에 바로 나와요. 그게 물방울이 제일 많이 맺는 비료값이 요 부분이란 거예요. 이식값이 1.2 여기 여기에 역백이 나온다. 여기에 이 물방울 타분이 오면 요것이 4,5까지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엄청 영향이 많아요. 그럼 물방울 내려오는 순간에 밑에 있는 병이 펄펄 살아나요. 살아나서 눈이 떠서 얘네들이 요 영향을 먹고 세균이 눈이 떠서 거기서 생겨가지고 힘을 빌다가 뭘 먹어요? 시금치 먹어요. 시금치 올라오고 소고기 잘 올라오고 시들 쪽쪽 먹이죠. 그 배가 고파서 눈물 흘려서 시들 병이 되게 죽었다. 누가 죽이느냐? 주인이 비료를 잡혀서 굶겨 죽였다. 그런다고 농약 치면 치료가 되냐? 안 됩니다. 시금치 밭에 살충제, 왜 살균제를 쓰는 사람은 정말 무식하다. 그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병하고 무관한 약을 치고 있는 거예요. 병하고 무관합니다. 그래서 비료량이 겨울에 2.7이 제일 좋고 가을에 2.5가 좋은데 요놈들이 0.3씩 나오면 0.3씩 나오면 곱하기 5를 하면 1.5가 나와요. 그럼 1.5가 나오면 이 밖에 있죠. 지금 대처를 안 주고 작년에 가서 마늘밭에 비료 한 포 두 포 입고 심는 걸 여섯 포 입고 심어요. 마늘이 잘 돼요. 우리나라의 농업의 획기 지금 방법을 바꾸려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 선생님. 그 저 올코핑이 좀 있어요. 지금 그것이 이제 몇 킬로짜리요? 그것이 한 포에 농업 농업에 물어보면 조금 가르쳐요. 비료는 우리나라의 농업에 파는 건 20킬로 이하 잘 없습니다. 이거 올코팅 비료 한 번에 척척하는 비료는 나랏물에 쓰는 겁니다. 나라 심을 때, 모내기 할 때,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하면, 저 갚고 나면, 배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 영상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가져주면 현장에도 어떤지 제가 와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늦게 잘못 들어올까 싶어서 어젯밤에, 저 뱃전에 저기, 펜션을 돈을 주고 사놨다가 돈도 못 받고 취소하고 여기 또 요 한옥 멤버가 새로 와서 또 반값 새로 주고 왔거든요. 반값을 두 번 준 적이 있어요. 안잔집하고 잔집하고 두 개 안 자도 돈을 주고 그랬어요. 아침에 목사님을 통화할 때 저녁에 혹시라도 바람이 시작되고 배가 안 뜰까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적게 주면 굶어 죽는 게 요 양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줬는데 그 비료가 밥이 없고
밥이 없는 비료도 좀 문제가 있어요. 밥이 없는. 요소만 주면 정확하게 될 일을. 그런데 우리 땅들의 토양 분석에 겨울에는 가리가 좀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시금치는 기원성 작물이기 때문에 가리 없어도 괜찮아요. 여기는 성립은 따뜻하니까. 그런데 요렇게 주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요게 요거는 다른 비료 하나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명품 300이라는 비료가 있어요. 요 비료는 비료가 30에 10에 8입니다. 요거 합포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소 이렇게 쓰는 것 때문에 이거는 이 시값이 얼마나 오냐면 얘들은 이 시값이 286, 1.6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 시값이 1.6이 나옵니다. 그 시값. 과학적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주문법을 계산해야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시로 측정을 해서 비료를 계속 줘야 됩니다. 요거는 가만 놔놔도 농사 제대로 됩니다. 근데 요것도 비료가 작으면 또 측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줘도. 그래서 우리가 맞는 양만 비료만 주면 잘 됩니다. 기본이 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어 안 되는 겁니다. 비료를 죽도록 시금치가 병을 해가지고 죽으라고 농사를 짓는데 안 죽는 시금치가 잘못됩니다. 그 중에서 용하게 나온 거는 우리가 해먹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잎에 있는 향수가 더 이동을 빠릅니다. 함수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내려가 버리고 나면 뿌리에서 가져오는 게 와야 되는데 비가 오고 있는 상태는 뿌리에서 비료를 잘 못 가져와요. 그럼 살이 쭉 빠지고 있어요. 작은 거는 더 살이 많이 빠지고 작은 거는 적게 빠지겠죠. 그래서 지금 집밭에는 비료 엮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반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그 농업 농가가 알 수 있는 현재 현장 교육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런 식물이 잘못됐을 때 왜 잘못됐는지 물어봐도 답이 없고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농사 잘못되면 부끄러워서 또 말도 안 해요. 그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누가 안 가르쳐주고 내가 목표 못 그 찾아낸 거지. 그런데 그게 여론이 모아져서 그걸 어느 잘 아는 사람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우리는 또 배우면 됩니다. 정보를. 누군가는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와야 돼. 그래서 시금치가 올라올 때 자, 시금치 심은 거 며칠만 오릅니까? 11에서 15일. 얼마나 오릅니까? 수분에 따라서 틀리죠. 촉촉하다 빨리 나. 예, 빨리 오는 며칠인 거? 일주일부터 한 11일 사이. 11에서 15일. 재래정은 15일. 11에서? 11 사이. 11. 10 얼마나 올라오는지 보십니까? 15일에 재래정 15일에 수분이 적으면 10 얼마나 올라가야? 그러겠죠. 예, 시금치 심으라고 비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시금치 심으라고 비 오고 난 뒤에 시금치 심으고 난 뒤에 비 오고 난 뒤에 비 비 온 뒤에 이시 측정해야 됩니다. 비료량을 측정해가지고 비료가 없으면 바로 죽여줘야 됩니다. 요놈은 올라오면 죽을 거니까
올라올 때 이미 죽을 걸 계산해 올라오니까. 밑비료를 적게 해줬으니까 올라오는 순간에 비료가 내려서 죽게 되지. 우리가 토양에 시금치를 심어놨고 토양의 수분은 35에서 45% 수분은 비료 20값은 1.2 이상 요 이하되면 죽는다. 1.2 이하되면 배운다. 그럼 1.2도 작다. 얼마 올라가면 추우면 추울수록 비료에 더 늘어야 돼. 1.2 이하되면 요 때는 병이 발생합니다. 이하되면 1.2 이하 이하 1.0이 되면 병이 엄청나게 오고 1.0이 되면 0.8이 되면 병이 더 많이 옵니다. 0.6에서 0.1.0 사이에 엄청나게 죽어요. 0.9에서 0.9 사이, 0.6에서 비료량만큼만 잘 된다. 밥을 먹은 만큼. 그래서 병이 온 주 원인은 비료가 작아서 병을 지가 깨웠다. 비료가 작으면 병을 안 깨우게 되면 병을 더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 그럼 우리는 시금치가 올라오기 전에 이미 비암을 오고 나면 비료를 측정해야 돼. 바로 가서 비암을 맞고 나면 이시를 측정을 하면 이 측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비료량이 딱 나와요. 꽂아요. 기계가 있느냐 없느냐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되지. 시금치 농사 예측을 갖다 올해 작년도 평년 대비 30% 증수할 수 있는 지금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측정기는 저희 집 한 걸 85만 주고 사가지고 쓰면 돼. 개인이 사가지고 쓰면 성공해서 못할 경우에는 조합장이 발목을 잡더라도 사냥해. 그래서 조합에서 있으면 빌리도 쓰고 가동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 농협에서는 시금치 많이 팔아가지고 전국 1등 먹으면 우리 조합장이 그 짱이 되잖아요. 경영에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다. 과학적. 주목국은 이미 안 된다. 강원도에 가서 감자밭에 살균제 치지 마라. 좋겠다. 강원도에 여름 배추, 보내기 배추 지금 여름에 있는 거, 요것들 살균제를 써거든요. 살균제를 친다고 이 배추가 살아나냐? 절대 안 돼. 죽어버려. 비료값이 안 매주면 요거 물방울 채면 요거 이거 맺히면 그냥 쏙 내가 내가 돼. 비료가 많으면 대가리가 넘어가고 여기. 비료가 많으면 대가리가 넘고 비료가 적으면 안 적어도 그 기준을 여기서 지명해놨다. 요 표를 가지고 언제든지 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어느 농사든지 잘 되게 되지. 요 기준에만 집으면 잘 됩니다. 어떤 것인지. 여기 우리가 유자를 심는다. 유자도 요 안에 집으면 유자가 잘 해결을 지릅니다. 배가 고파서 안 되는 게 거의 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름에 강원도 배추가 무릎병이 생겨요. 무릎병이 그는 여기에서 이탈에서 물방울이 생겨요. 이걸 내려온 거예요. 요놈이 내려오고 요놈이 내려오고 여기서 균이 먹고 배추를 뚫고 내려가서 죽여버려요. 여기 있는 뿌리 혹병도 배추의 뿌리 혹병 요놈도 뭘 먹느냐 여기에서 물방울이 내려오면 요 포트에 있는 산토에 요 영양이 쌓여 그럼 요 균들이 생겨서 요놈은 뿌리를 먹어야지. 근데 여기에 있는 물방울 배추 모종에 물을 자꾸 씻어버리면 모종 때는 괜찮아요. 봄밭에 심은 순간에 죽어 병이 오게 돼있어. 노랗탱탱했던 게 까매질 때는 비료를 먹어가지고 까매지는 순간에 잎에 물방울을 많이 맺게 돼있어요. 이놈을 순간적으로 푸는 방법은 우리가 물 20리터에
거리는 60cc였고 여기는 설탕을 200g이면 입에 막 시작하니 그럼 하루만에 입을 깎게 만들어서 이파리 문방울 없앨 수가 있대요. 여덟 남에게. 그러면 요 설탕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하루만에 몸을 발바꿀 수 있어요. 하루만에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요소를 누가 땅에서 먹으려고 그러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설탕은 입으로 들어가서 바로 몸을 바로 깎아요. 하루만에. 하루만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입속이 진녹체가 되는 순간에 우리 시금치는 최고 맛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시금치에 비료를 잘 주자. 뭘 보고 잘 주겠냐. 이파리가 눈산매가 있어서, 우리 어른들 눈산매 있다 그러죠. 눈산매가 있어서 시금치가 요놈이 아랫잎이 요놈이 노래 짜게지면 까지비 보고 노래 짜게지면 비료 주면 돼. 이거는 좀 커서 이기고 어릴 때 죽는 건 잡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잘못되면 나오자마자 죽을 때 있어요. 조매의 우리 손가락 길이만한 시들 죽는 것들이 있거든요. 손가락 길이만한 게 이미 죽고 왜 죽느냐? 비료가 작은데 비가 와버렸어요. 비가 오면 살이 빠져버려 키가 크거든요. 키가 크면 입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물방울을 더 많이 맺어요. 똥똥 맺어요. 조그매로. 그럼 균이 그때는 날이 따지니까 균이 활성도가 빨라요. 금방 뭉쳐. 그래서 시금치 심고 나서는 비 오고 난 뒤에 바로 밭에다가 측정해봐야 돼. 그 비료를 잘 봐줘야 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시금치 숨고 첫 비료 언제 줘야 된다? 올라오기 전에 줘야 돼. 시금치가 올라오기 전에 첫 비료 줘야 돼. 그래야만이 정상입니다. 왜? 비료를 적게 줬으면 100평당 10kg 주면 되고 주비를 첫 비료를 올라오기 전부터 그래서 시금치가 하늘 죽으러 계세요. 비료를 적게 줘 굶어 죽는 놈을 갖다가 농약을 치고 있어요. 개꿀. 서울의 소비자 싫어합니다. 서울의 소비자가 싫어하는 농약을 왜 치냐고 안 치면 되는데 농약 치고 그 다음 날 캐가지고 서울에 우리 아들 내 아들 딸 집에 택배사가 안 보내죠. 누가 하겠습니까? 그 농약 쳤는데 저놈들은 기름 소독을 하면 식용유하고 퐁퐁을 섞어 뿌리면 농약이 아니에요. 어지간한 면들이 없어져 버려요. 겨울에 시금치는 질림을만 없으면 크게 병이 없거든요. 벌레들이 많이 추워서 많이 없으니까 벌레가. 그래서 기름 소독을 하는 거는 기름 소독을 하는 거는 식용유 식용유를 물 한 마리 하는 게 있고 물 500리터 하는 방법을 씁니다. 우리가 식용유를 2.5리터까지 그 다음에 퐁퐁을 3 내지 4리터까지 그 다음에 물 20리터라면 수경유를 50cc에서 100 퐁퐁 요렇게 해서 살펴버리면 요것들이 어지간한 놈 충이 없어요. 진딧물은 요 옆구리에 손구멍 몇 개가 죽어요. 진딧물. 그리고 시금치가 상품에 대해 돈을 받는데 상품이 되는 조건은 진녹식이 됩니다.
핵이 지내야 됩니다. 진녹색. 그러면 우리는 진녹색을 만들면 상품 진녹색. 이 진녹색은 잎에서 비료를 땡기거든요. 잎이 얇은 놈은 비료를 줘도 비료를 안 먹어요. 추워서. 그러면 잎에다가 여기에는 진녹색이 만들려면 잎이 두꺼워야 된다. 잎의 두께를 만들라고 하면 영양을 잎에서 먼저 먹어야 됩니다. 비료 잎으로 먹어야 돼. 잎으로 먹는 게 그림이나 칼라를 요 중에 한 놈만 쓰면 됩니다. 겨울에 1대1로 썼대. 시금치는 칼슘 많이 필요하니까. 물 500의 기준. 물 500 기준에 요 방법을 쓰면 이 빛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비가 온다 그럴 때는 우리 잎색이 연하면 설탕 농도를 더 올리세요. 설탕 농도를 3kg도 물 500에 많은데 거기에다가 설탕 농도를 물 500에 5kg를 쓰면 잎이 더 진녹색으로 되고 비가 와도 진합니다. 살이 안 빠져요. 그럼 잎에 살을 찌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물 20리터에 하는 거죠. 20리터 사용 방법은 요거는 요렇게 해버리면 누구든지 칼하고 그린하고 섞어서 같이 씁니까? 아니요, 1대1로 따로 썼거든요. 두 개를 섞으면 계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유황이라든지 센트깨 같은 거 섞으세요. 말아 알칼리 안 하고 농약은 보람이 되는 됩니다. 달치기하고 작년에 사용된 거 어떻든가요? 좋아요. 그렇죠. 새 상품이 나오죠. 네. 어마어마하게 약간 모시가 들어보겠습니다. 예, 잠깐 나간 사례는 거의 목장 좀 이따 사진 있어. 다 써놨구나. 한 번에 찍기 중간에 좀 사진 두 번 찍이. 예. 그 화면 딱 보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 그 여사님이 그 지난해 사회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게 여기 세워주셔서. 그 작년에 제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그 어떤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드려야 답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 고추에 대해서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그 고추에다가 설탕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 하면서 박 대표님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제가 생각에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게 아니, 그 제가 제 상식적으로 그랬어요. 아, 저 영감님이 정신이 있나 무슨 식물에다 설탕을 주라고 그러나 했는데 그래 이제 나중에는 제가 아 그런갑다 했는데 또 봤는데 대표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설탕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 이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시금치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시금치가 이렇게 누렇게 다 떠 들어가고 죽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 이럴 때 살리는 방법은 없나 하고 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아 이럴 때 이제 피 철철 맞고 처음에는 저도 들었어도 이해가 안 가서 설탕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설탕을 봉지채로 3kg짜리 하나를 갖고 급하니까 비는 너무 날마다 많이 오고 그래서는 이게 살리는 방법은 없나 그리고는 이제 비 맞고 설탕을 갖고 터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막 시금치에다 뿌리고 다녔어요. 막 뿌리고 또 그 물을 우리가 주다 보면은 밑에 이게 그 물 많이 간 데는 누렇게 떠서 막 뿌리가 썩어서 죽잖아요. 많이 죽지. 많이 죽어요. 근데 이제 그게 빨리 안 죽고 올라왔다 다시 내려갔다 다시 누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는 아 여기도 한번 설탕을 뿌려보자 그러고 이제 더 굉장히 많이 눈이 와가지고 이제 다 죽어가는데도 설탕을 갖고 다니면서 계속 다 뿌렸어요. 근데 한 5일 되니까 완전히 진한 녹색으로 딱 바꿔져요. 아 이게 바로 그 설탕 주는 방법이었구나 그랬고 이제 계속 비만 오면은 요소 갖다 주다가 농약도 안 하고 요소 주다가 요소 쳐주다 조금씩 한꺼번에 이제 잘못하면 막 타들어가니까 줬어요. 그 비만 오면은 무조건 약통에다가 밀고 다니면서 설탕물 타갖고 가지고 타가서 비 맞으면서 계속 설탕을 줬어요. 연면십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근데 그 저기 여 대표님이 우리 교회에 3월 며칠 날 오셔서 이제 교육하시고 저희 밭에를 찾아가 주셔서 보셨어요. 아마 사진도 증명하실 거예요 있으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그리고 또 올해 또 그 그린 골드하고 칼라 이렇게 이제 또 샀어요. 교육 받으면서 그래가지고 고추에다가 계속 번갈아서 설탕도 주고 그 골드도 주고 칼라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고추가 여기 유이집 이제 동생이 있는데 고추를 얼마만큼 많이 달려버렸는지 저는 가지치기도 안 했어요. 가지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고추 수확이 적더라고요. 그 올해는 가지치기를 한 첫 번째도 안 하고 하나도 가지 떨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시킨 대로 다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500주에서 한 300건 지금 현재 땄어요. 그렇게. 근데 고추가 반질반질 해가지고 소문을 내서 우리 마을에 엄마들이 저희 밭으로 고추 보러 오셨더라고요. 지금도 엄청 달려있어요. 너무 많이 달려갖고 올같이 더운 뜨거울 때 그걸 다 제가 걷어드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이런 방법도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고집대로 했고 그냥 후회되더라고. 왜 이걸 진지 몰랐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물론 중요한데 젊은 애들이 앞으로 희망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 젊은 저기 청년들이 와서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했는데 오늘 역시 보니까 청년들이 안 왔어요. 너무 안타까워. 지금까지 고생을 했어도 너무 많이 고생하고 수학 없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황금을 놓고 했을 때는 기준을 가르치게 되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가르치게 되니까 작물은 자기 먹을 양만큼 먹으면 됩니다. 그럼 일을 잘해요. 배가 고파서 일을 안 하는 거지 원인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금치만 집중적으로 하고 잠깐 고추를 해드리면 고추가 너무 많이 들어서 손이 들어가지 않아서 못 따요. 맞죠. 황금을 놓고 고추나무 이제 손으로 지금 손이 안 들어가요. 고추가 너무 많이 빼앗겨서 어마어마하게 따지는 못한다. 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금치가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시금치가 아주 다수하게 될 겁니다. 30%에서 50%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신, 여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등급의 비료는 골이 났거나 물이 차면 다 떼내갖고 없어요. 땅이 이렇게 꺼진 자리나 골물 차는 자리는 비료를 작아서 더 빨리 굶어주고요. 그래서 두둑을 잘 만들고 배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결합되어 있는 마이너스 등급 비료가 도망을 갈 거예요. 질소가. 비료를 아무리 잘 줬더라도 지금 집한테 물 한번 담갖고 나면 끝. 왜 그러냐? 질소가 없어진, 밥이 없어진 거예요. 물이 담그는 순간에 마이너스 등급을 가진 질소분은 토양 마이너스 등급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기물을 주라, 퇴비를 주라 그러는데 퇴비를 준다고 해서 따따따라 붙진 않아요. 골물이 차는 순간에 시금치를 망한다. 시금치 심어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골이 배수가 잘 돼. 배수가 안 되는 순간에 그 자리에는 질소분이 시금치 밥이 없어져요. 그래서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비료가 없어진 거예요. 비료관을 제일 잘 맞춰야 된다. 밥을 제일 잘 줘야 된다. 아침에 가보면 이슬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슬 방울이 안에 속잎에는 항심해져요. 속잎은 요거는 나오는 게 이파리가 보드라고 가지고 여기 큰 이파리는 안드레가 침독식이 됐는데 여기에 있는 이파리들은 요것들은 새카같이 침독생이기 때문에 요것들은 항심 물방울이 나와요. 그럼 요 물방울, 요 물방울 두 개 합하면 요 죽게 돼 있어요. 여백이. 새카만 것들은 아침에 가면 뽀송뽀송해. 이슬이 하나도 안 내려. 그런데 우리가 빨리 캐먹고 자라라고 부직포를 씌운다. 부직포를 쓰고가 비료 잘 깨지면 더 잘 죽어요. 부직포를 씌우면. 우리가 결론상으로 물방울이 잎에 맺은 거는 아무 해를 안 주는데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내는 순간에 이거는 죽어요. 내가 갈게. 그래서 신을 해서 갈게. 원리를 아시면 작물이 안 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추비는 비료량이 1.5가 돼도 좋아라. 측정기를 측정했을 때 2.7이 돼야 되기 때문에 1.5 이상을 맞춰라. 그래서 1.5 이상, 1.5를 빼는 추비를 줘라. 이때는 추비. 그런데 우리 재배한 농가에 가면 1.5 이상 되는 농가 없습니다. 잎 두께가 얇아서 상품이 안 나오고 양이 적게 나오고 살을 빼고 무게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금치 무게를 팔죠. 무게 많이 안 나오던가요? 많이 나오죠. 한 개가 30% 무게 더 늘려버리면 30% 정수하세요. 무게가 많이 나옵니다. 무게로 시금치를 파는데 배가 고파, 살이 빠진 놈들은 가벼워요. 무게를 늘려요. 무게는, 추비는 이 시가 1.5 이상일 때 추비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까지 해야 되냐? 2.5까지 해야 돼요. 2.5까지 이 시까지 나와야 됩니다. 기재가 없으면 우리는 이제는 농사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갔어요. 과학기계입니다. 기계가 이제는 과학기계야 농사가 잘 됩니다.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 대해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해요. 예. 이어서 질소를 뿌릴 때 뿌려가지고 물을 줘야 됩니까? 그대로 바로 물도 안 줘야 됩니까? 그 정도 시능이 없습니다. 네? 시금치에 비료 알갱이 맞으면 요건 농도가 나오면서 타버리죠. 물을 안 줘야 됩니까? 줘야 있을 때면 있을 없을 때 있을 없을 때 어치고 비료를 알갱이가 가는 거 굵은 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비료 알갱이가 굵은 거는 몸속에 적게 들어간 장점이 있는데 그럼 비가 작게 오면 굵은 거는 그 자리 타버려요. 가는 거는
적게 타겠죠. 비료하고 시금치가 두둑을 적게 만들면 우리 놀거리면 됩니다. 두둑을 작게 만들면 놀거리면 됩니다. 비료를. 그 두둑이 크면 바로 흩어야 되기 때문에 피가 충분히 와야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비료 잘 주는 방법을 배워라. 수비를 하기 싫으면 농사를 달리고 싶으면 올코팅비를 다시 배워라. 잘 그리겠네요. 수비금 걱정하지 마. 농사 시금치 많이 넣으면 된다. 살기 전에 안 지는 돈으로 비료 사고 쓰면 되고 살기 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살기 전에는 아무리 살펴도 죽습니다. 지난 1월달, 2월달에 우리가 시금치 밭에 12월달부터 살기 전에 치는데 살던가요? 다 죽어요. 비료를 먹고 배가 불러야 살롬을 갖다가 살이 찌에 살롬을 배가 고파서 죽는 당연하지. 그래서 투기 걱정하지 말고 돈을 밑으로 많이 주면 안 해도 되고 투기 죽기 싫으면 우리 밭에 우리 밭은 가뭄이 타고 쿨러가 없다. 그러면 올코팅비를 써야 되겠다. 올코팅 한 번에 척척하는 요 비료를 쓰면 비료 양이, 질소량이 32불짜리죠. 32불짜리. 32불짜리가 3만 몇이랑 키로당 1%에 1,000원씩 치는데 완성 비료는 코팅이 다 안 됐어요. 요소만 코팅이 되고 인산가리 이런 데 코팅이 안 됐어요. 마그네슘이. 대표님 그러면은 그 벽 100병당 5보가 들어가면 다 죽지 않아요? 씨가 속에서 들어야 할 때? 1.5밖에 안 나와요. 하나가 한 달에 1.5 양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안 죽어요. 불안해갖고 그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그 기준을. 서산에서 생강에 세포를 죽어버려요. 세포를 이어놨으니까 영중 구간 오니까 생강 죽어버려요. 5배만 죽죠. 우리는 죽는 순간에 복잡해지고 돈이 배로 들입니다. 100평에 10만원 들이면 살림수는 10만원 들이겠죠. 그때 이미 때가 되죠. 밑비로 해가서. 누가 우리 곁에 와서 좋은 정보를 줄 거냐, 그러냐? 정보 시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문국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뒤져요. 정보 시대. 우리 정보의 시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잘 된 기준값을 많이 가져요. 데이터를.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다른 거 질문해. 질문을 하면 이 시금치를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고추를 잠깐 해드리고 별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됐는가요? 저 기계, 저 측정기는. 예. 뭐 비료만 이렇게 그 농도가 수분, 확인된 거요? 수분. 아닙니다. 수분 다. 소금 농도를 재는 기대가지고. 이게 폐매한 기계입니다. 요 밑에서 센터에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5cm 깊이를 단위로 측정해보면 비료가 위에 있는지 아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측정기는. 국산 제품입니다. 외국계 있는 것들이 무상한 게 많은데 요 봉의 센스 봉과 요 간격이 흙에 접촉면이 작아서 잘 안 돼요. 그럼 요놈 한 70cm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요 깊이가. 쬐끄만한 것들이 있는데 센스 봉이 안 맞기 때문에 그 기준값을 제가 잡지 못했기 때문에 요것만 써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하나를 딱 쓰셔야 되는데 이것저것 해놔도 제가 기준을 못해가지고 안 가르쳐줄 수 없어요. 이거는 아주 정밀하기 때문에 0점 단위로, 소수점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의 수차를 넘어가지 않으세요. 2.7 이상을 올리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정밀하지만 안 되는 기계를 갖다가 이미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소수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금밭에 가서 측정해도 나와요. 염도 측정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갖다가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서 소변 측정해도 나와요.
그러면 건강 정도도 알 수 있다. 싱겁게 먼지, 짧게 먼지. 소변의 염도는 1.3이 넘어가야 돼. 1.3 이하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몸에 전해질이 부족해서 순환이 안 됩니다. 음식은 짜게 먹어야 됩니다. 간장, 된장, 우리가 그 젓갈, 이 세 종류는 항시 밥상에 있어야 됩니다. 짜게 먹으면 물을 더 적게 먹어요. 싱겁게 먹으면 물을 더 많이 먹습니다. 요건 시금치에 대한 건 여기에서 마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마치고 그 다음에 고추 농사를 조금만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